대나무는 고든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식물로 바람이 불면 풍죽, 비가 내릴 때는 오죽, 눈 쌓일 때는 설죽으로 그릴 수 있는 사군자의 대표적 소재지만 사진으로 표현하는 대나무도 회화 이상의 멋스러운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한사영 사진가들이 대나무 촬영을 위하여 고창읍성을 방문했는데요. 이게 외부에 네. 침입을 네. 당할까봐 유비무한 정신으로 만든 거래요. 네, 그 여인들이 무슨 뭐 때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그 밝기? 이 성곽을 튼튼하게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 남한산성이나 행주산성 같은 데 가면 거기하고 성곽 모양이 좀 달라요. 네. 네, 아, 돌에도 진짜 연륜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와. 아, 멋있는 풀이다. 이래요, 그래요. 오늘 날은 덥지만 네. 우리 촬영 잘해봅시다. 네! 이곳 읍성은 성곽을 주제로 하여 풍경 사진을 촬영해도 멋진 풍광을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대나무 촬영이 주 목적이라 곧장 읍성 안에 있는 대나무 밭으로 향했답니다. 사진가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대밭 속에 함께 있는 소나무를 대나무와 대비시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듯 광각렌즈로 몸을 최대한 낮추어 위로 뻗은 소나무와 대나무를 촬영하면 앵글의 위치에 따라 소나무가 대나무 사이로 굽어오르는 모양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대한 아나콘다가 몸을 비틀며 올라가는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장면은 15mm 안팎의 초광각 렌즈 혹은 어안렌즈로 촬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답니다. 촬영할 때도 예제 사진에서 보듯 소나무가 오른쪽으로 굽어 올라가는 모양과 왼쪽으로 굽어 올라가는 모양을 참고하여 대나무와 소나무의 대비를 강조하세요. 하늘 향해 곱게 뻗어가는 대숲을 촬영할 수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대밭으로는 가장 유명한 담양의 중록원입니다. 이 사진은 한사영 사진가 청계산 작가의 한겨울 눈 내릴 때 중록원 풍경인데요. 이곳은 계절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풍광을 촬영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듯이 대숲을 넓게 보여주는 풍경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대나무 한두 줄기와 잎만으로 소재를 간결하게 하여 회화적 느낌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한사영 사진가 진여 작가의 대나무는 잎과 줄기를 다중 촬영으로 표현했고 한사영 초대 작가인 아티스 작가의 대나무는 색을 버린 후 수묵한 느낌의 대나무로 제작하여 느낌 있게 표현했답니다. 이 사진도 중록원에서 표현할 수 있는 소재인데요. 노을빛 배경으로 대나무 잎을 패턴으로 펼쳐 사진적 특징이 드러난 사군자 작품으로 제작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보름달을 합성하여 넣으면 한시나 현대시가 떠오르는 초가을 대숲의 밤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끝으로 대나무와 잘 어울리는 것이 인물과 함께할 때랍니다. 인물의 상반신만 촬영할 때와 인물의 전신을 다 넣어 풍경 위주의 인물 사진을 만들 때를 잘 구별하여 인물과 배경의 조화를 꾀하면 아름다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답니다.
목록원에서 대나무와 함께하는 인물 사진을 촬영한 사진가들은 돌아오면서 논산의 명재고택에 잠깐 들렀는데요.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명재고택은 찬찬히 촬영할 여유가 없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고택 밖과 주변 논에 모델을 세운 후 초록 배경에 인물을 촬영했답니다. 오늘 대나무 촬영과 모델과 함께하는 대나무와 명재고택 촬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사진 여행을 하는 한사영TV 지금까지 라오나제 그리고 자몽이었습니다.